안녕하세요. KY 필름 김조환 감독입니다. 디엔서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필름으로 촬영한 것처럼 보정해주는 플러그인인데요. 앞에서 보신 영상들이 전부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이폰으로 촬영되어서 디엔서의 필름 룩을 적용한 영상들입니다. 저는 주로 광고 영상을 제작하지만 취미로는 인물 프로필 영상이나 풍경도 많이 촬영하는데요. 그럴 때 평소 눈여겨보던 플러그인이 바로 디엔서 플러그인이었습니다. 감성 필름 룩을 만들어주는 플러그인 중 가장 고퀄리티의 플러그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엔서에는 총 63개의 실제 필름과 같은 색감을 보여주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 유튜브를 찾아보면 디엔서가 아닌 필름 스타일의 럿을 팔고 있는데요. 럿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하는 카메라가 다 다르고 촬영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의 색감이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엔서는 각 제조사들의 카메라마다 모두 분석을 해서 진정한 필름 룩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널 컷에서 디엔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디엔서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디엔서 할인 쿠폰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디엔서 구매 페이지에서 할인 코드에 KY필름을 입력하면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정말 간편한데요. 디엔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상단에 보이는 다운로드를 눌러준 뒤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버전을 선택한 뒤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플러그인이나 템플릿은 직접 파일을 다운받고 파인더에서 파이널 컷 파일을 찾고 직접 적용시켜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디엔서 플러그인은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디엔서 플러그인은 2주 무료 체험판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냥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적용시킨다면 화면 정중앙에 워터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로도 본인이 촬영한 영상에 적용을 해서 어떤 스타일의 색감이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물로는 사용을 하지는 못하겠죠. 디엔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체험판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고 이 라이센스를 적용시킨다면 워터마크가 사라지고 2주 동안 유료 버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을 실행하고 이펙트 탭에 보면 이렇게 디엔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디엔서 이펙트를 영상에 적용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 클립에 적용을 하거나 조정 레이어에 적용을 하거나 영상 전체를 익스포트한 뒤 다시 불러와서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영상 클립에 바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과정 없이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수가 많아진다면 하나씩 직접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번거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집 방법은 조정 레이어에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 조정 레이어 아래에 있는 모든 영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은 효과를 적용할 때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압축이 적은 코덱으로 영상을 내보낸 뒤 다시 불러와서 디엔서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디엔서 공식 문서에서도 소개하는 방법인데요. 디엔서를 적용하지 않고 편집을 다 끝내고 프로에스 422로 내보낸 뒤 타임라인에 다시 불러와서 디엔서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디엔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필름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으로 컴퓨터의 성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엔서를 적용한 상태에서 편집을 하게 된다면 렉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모든 편집을 다 끝낸 뒤 나중에 한 번에 디엔서를 적용해주면 더 쾌적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방법도 정말 간편한데요. 디엔서 이펙트의 가장 아래에 있는 라이센스 인포를 클릭한 뒤 결제한 이메일과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 아래에는 체크 프로파일 버튼을 눌러서 누락된 필름이나 카메라 프로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디엔서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필름 프로파일이 안 뜨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디엔서 이펙트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정말 많은 세부 항목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상단의 탭에서는 영상의 원본 소스에 대해 선택해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보이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전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인 소니 A7S3 프리셋도 당연히 있고 심지어 아이폰 15의 애플 로그도 지원됩니다. 그 아래에는 영상 자체의 노출과 색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엔서의 가장 메인인 필름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서 총 63개의 필름을 직접 선택해보며 필름 색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도 영상의 색감과 노출을 정말 상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필름룩 하면 또 생각나는 것에 필름 그레인이 있는데요. 필름 그레인에는 각 필름 사이즈와 ISO 값에 맞게 설정된 프리셋이 있고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설정할 수 있게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필름 그레인과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는 할레이션, 블룸과 같이 더 필름 스타일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기능들도 필름 그레인과 마찬가지로 필름 사이즈와 ISO 값에 맞게 프리셋이 있고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다른 영상 클립에 디엔서 효과를 적용할 경우 이전에 조정한 값들은 전부 사라지고 초기화가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조절한 세팅 값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파이널 컷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창 하단에 버튼을 눌러서 현재 설정값 그대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중에 이 효과를 적용하게 된다면 똑같은 세팅 값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컴퓨터의 성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디엔서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영상을 내보낸 뒤 다시 불러와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죠. 본인의 컴퓨터가 디엔서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잘 실행될지 궁금하다면 디엔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의 리뷰 영상에서 소개해주지 않은 프로그램인데요. 디엔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주소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뒤 각 효과를 적용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만큼 다른 성능의 PC들의 값과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필름룩 끝판왕 디엔서 플러그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럿을 구매하여 적용해봤을 때 생각한 색감과는 전혀 다른 색감이 나온 것을 경험한 뒤 필름룩 프리셋이나 럿은 구매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 디엔서 플러그인은 앞으로 제가 풍경이나 인물 영상을 제작할 때 거의 매번 사용할 것 같은 플러그인입니다. 일반적인 취미로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은 구매하기에 많은 고민이 될 가격이겠지만 이런 영상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20%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하니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디엔서 플러그인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Y필름 김정환 감독이었습니다.